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책은 사회 문제 윤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키우기. 인공지능 파문사는 공정할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23년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작으로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개암나무, 글 오승현, 그림 박우희 씨가 그렸네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철학 책입니다. 4학년 1학기 국어, 4학년 2학기 국어와 도덕 책에 관해서 실려 있고,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국어, 그리고 6학년 1학기, 2학기 국어, 도덕에 관련된 교과책이기도 하네요. 윤리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 여러 사회 이슈를 상반된 입장에서 살펴보며 윤리적 판단을 기를 수 있대요.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할까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 이슈 중 윤리적 선택이 필요한 주제를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살펴보며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지식 정보책이래요.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면 좋겠죠? 윤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을 윤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윤리를 잘 지키면 더욱 올바르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구조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윤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관점을 길러야 하는 이유죠. 자, 이 책,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할까에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꼭 출근 시간에 해야 하는지, 유튜브는 세상에 이롭기만 한지, 환경을 위해 채식을 해야 하는지, 차별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지,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살려야 하는지, 선진국이 내뿜은 온실가스를 개도국도 책임져야 하는지,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하는지 등 사회, 소셜미디어, 환경, 과학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네요. 이러한 주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면 어떤 주제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힘을 기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 윤리적 선택이 필요한 12가지 문제를 담고 있어요. 12가지 쟁점마다 서로 맞서는 주장이 나오죠. 각각의 관점이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에 이르는지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반대되는 관점을 낱낱이 확인하고 읽어보면서 쟁점을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더불어 윤리의 잣대로 사회 문제를 판단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작가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윤리 과목을 배우지 않는 초등학생에게는 윤리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윤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시작하죠. 각 주제마다 충분한 자료와 예시를 들어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3단 논법을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알려줘 토론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책이네요. 자, 이 책은 각 문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망친다는 쪽은 옷을 만들 때는 물론이고 소각하고 폐기하는 데에도 오염물이 배출된다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 옷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노동착취 문제까지 언급하며 의류산업 전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죠. 반대편은 패스트 패션 자체보다 소비자와 기업의 의식 문제임을 꼬집어요. 슬로 패션 또한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며 찬성 측, 즉 입장에 반박하죠. 패스트 패션이 의류 평등에 이바지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주는 책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이들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 자기와 다른 입장을 들여다보며 다름을 인정하고 설득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각 장 끝부분에는 이 문제를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소개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랍니다. 이 책은 윤리 이론을 다룬 책이 아니에요. 도덕 이론이나 철학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도록 도와주는 책이랍니다. 철학자에 대해서 몰라도 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다양한 예를 통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앞으로 토론 교육은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토론 능력은 단시간에 키우는 게 어려워요. 평소 다양한 주제를 깊이 생각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자신과 다른 입장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자기 의견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세요. 자, 윤리란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윤리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사회 문제 윤리적으로 바라보고 소셜미디어 윤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환경 문제 윤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과학기술 윤리적으로 바라보기 등 이렇게 12편의 주제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가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 출근 시간에 꼭 해야 할까? 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아야 할까?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차별이 아닐까? 소셜미디어,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할까? 유튜브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졌을까?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말까? 예쁜 옷이 지구촌을 망칠까? 환경을 위해 채식을 해야 할까? 선진국이 내뿜은 온실가스, 개발도상국도 책임져야 할까? 자율주행차는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까?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할까?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 문제를 윤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책을 만들었네요. 자, 우리 다양한 사회 이슈, 윤리적으로 판단함을 기를 수 있는 책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할까? 였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일부분, 윤리는 왜 필요할까? 선생님이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윤리와 도덕의 차이. 국어사전은 윤리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을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의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뜻풀이가 어떤가요? 비슷하죠? 사실 우리는 평소에 윤리와 도덕을 거의 같은 의미로 쓰긴 한데요. 윤리가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라고 말할 때 윤리와 도덕은 모두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과 관련되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윤리와 도덕이 똑같지는 않죠. 영어로 표현하면 도덕은 moral이고 윤리는 ethics입니다. 단어부터 다르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도덕은 있지만 윤리는 없어요. 반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리는 있지만 도덕은 없습니다. 그 둘이 같다면 교과서에 따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 거죠. 누군가 마음속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생각했다면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이를 비윤리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훔치겠다는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비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훔치겠다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윤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윤리는 실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없다면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도덕이나 윤리는 개인과 어울렸어요. 개인의 도덕이나 개인의 윤리 등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가정의 도덕, 국가의 도덕 같은 표현은 낯섭니다. 가정의 윤리, 국가의 윤리가 더 자연스럽죠. 이 역시 행동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가정이나 국가 역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위를 합니다. 그러한 결정과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도덕보다 윤리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죠. 도덕과 윤리는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만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판단할 때는 윤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동양에서 윤리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를 뜻해요. 서양에서 윤리란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사회의 풍습이나 관습, 개인의 품성 등을 뜻하죠.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치기였던 기게스는 어느 날 동굴에서 특별한 반지를 발견해요. 그 반지를 끼면 다른 사람에게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기게스는 반지를 끼고 투명 인간이 돼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요. 심지어 왕을 죽이고 왕국을 차지해요. 철학자 플라톤이 쓴 국가에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비윤리적인 경우를 상상해 보면 윤리가 왜 필요한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모두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어떨까요? 구급차가 아픈 사람을 싣고 가는데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차들이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늑대인 사회, 모두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최소한의 인정도 없는 사회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윤리를 지키는 사회는 그만큼 인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죠. 도리가 지켜지는 만큼 사회는 인정됩니다. 모두에게 유익하죠. 사회를 유지하려면 규범이 꼭 필요하고요.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규범에는 도덕, 윤리, 법, 예절 등이 포함되고요. 예절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일부 겹친답니다. 그러나 예절은 한 민족이나 집단 사이의 습관적 규범이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에 따라 표현 방법이 매우 달라요. 인사 예절이나 식사 예절 등은 시대나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같은 도덕규범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법이 있는데 굳이 도덕이나 윤리가 필요할까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과 도덕은 비슷해요. 다만 법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강력할 뿐더러 강제적이에요. 법의 이러한 특징을 가리켜 외적 규제라고 불러요. 그러나 도덕이나 윤리는 강제성이 없어요. 즉, 자율적인 실천의 영역에 속하죠. 이를 내적 규제라고 해요. 법 규범과 도덕 규범의 차이는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에서 드러나요. 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이나 형벌 같은 책임이 뒤따르고 반면에 윤리 규범을 어기면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가해질 뿐이죠. 법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는 힘이 듭니다. 모든 행위를 단속하는 법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법률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법에만 의존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어떤 행위든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도덕이고 윤리죠. 현대사회는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윤리 문제에 부딪힙니다.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의 윤리 문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문제 등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이 같은 문제들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생명과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윤리 문제로 생명복지기술을 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어떤 생명체와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다른 생명체를 만드는 기술. 영화 주라기 공원에는 호박 속에 담긴 공룡 DNA를 추출해서 공룡을 되살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생명복지기술을 통해 나와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러한 문제를 생명을 존중하라 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풀 수 있을까요? 자, 윤리는 어떻게 성립하는지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3단 논법과 도덕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할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빌려서 보거나 사서 보면 좋겠네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혐오와 차별, 환경 무쟁까지 여러 사회 이슈를 상반된 입장에서 살펴보고 윤리적인 판단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